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야 합니까?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김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김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별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